하나, 둘, 아, 이제 되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오늘은 아침부터 티모터 들어가서, 티모터 들어가서 FC와 ESC, 그리고 모자라는 모터를 하나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 보기만 봐도 좋네요. 좋아요, 좋아. 좋아. 32비트. 아이플라이트 사의 ESC하고 FC를 쓰고 써보려고 구매를 했는데, 어렵네요. 그래서, 티모트에서 새로 나온 벨록스, 요, 지금 ESC랑, 그리고 또 새로 나온 FC가 있어요. 그 FC하고 지금 두 개, 그리고 벨록스 모터 제가 쓰고 있는 두 번째 버전 벨록스 2.0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ESC 샀고 홈 가서 아큰거 사고 싶다, 큰 거.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모터가 V207 버전 2.0 요거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초보 입장에서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저는 지금 2550kV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터 보면 좋아요, 좋아. 따로 이 배를 팔지 않더라고요. 그 추락하면서 약간 찌그러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보다 그냥 요거 하나 지금 만한 5천원, 만 5천원, 만 6천원 정도 될것 같은데, 요거 하나 구매해서 비행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견적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 FC가 어디 갔지? 벨록스 새로 나온, 아, 여기 있습니다. FC, 벨록스 F7. 요것도 한 4만 5천원, 5만원 정도 하는데, 특이한 게, 블루투스 FC예요. 베타플라이트 맞나? 스피디 B라고, 얘네들이 스피디 B 앱을 깔면, 이렇게 비행하기 전에, 환경 설정을 할수 있어요. 베타 플라이트처럼.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사용을 안 해봤는데, 앱을 깔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쓰는 DJI 에어 유닛. 아, 이게 10V BC가 된다는 거 보니까, 6세를 써도 그냥 무방한가? 초보는 너무 어렵습니다. 다 태워 먹는 것보다 저는 4셀 배터리밖에 없어서 4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받고 싶다. 요거 요렇게 카트 추가하면 총 얼마냐? 얼마면 되니? 토탈 지금 103.79. 그러면 103.79면
보면 지금 11만 7천 원이네요. 비싸, 비싸, 비싸. 네, 11만 7천 원. 이렇게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멤버미. 아, 사용하지 않음. 체크아웃. 한번 주문을 했었으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아, 200달러 이상은 풀이라고? 시핑 10달러 들어가고 총 토탈이 113.79 그렇게 됩니다. 저는 마스터카드 쓸 거고요. 컨펌 오더. 아, 이거 찍어놔야 되나? 프린트 스크린. 프린트 스크린에서 그림판 컨트롤 V 다른 이름으로 짜장 오더 용돈으로 사는 거랑 아, 좋아 보인다. 저는 보통이 아니라 그 처음 구매할 때그 뭐지? 프레임은 아이플라이트사의 그 티탄 DC5 5인치 프레임을 샀어요. 그뭐 아미 팔이 그앞 프론트 아미 좀 약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국 파손도 한세번 겪고 대파 났죠. 대신에 팔만 부러지더라고요. 모터도 깨먹고 했지만 그거 세번 이후로는 좋은 장점이 또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 프롭이 녹화가 안 된다는 거. 그 점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날리기에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이플라이트사의 티탄 DC5. 그리고 베저. 그, 아름다운 베저 프레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거 만들려고 지금 요 FC랑, 그 다음에 여기 ESC를 구매를 했고요. 요 모터는 그, 티탄 DC5 하나를 지금 구형 버전이 하나 끼어 있어서 깔맞춤 한다고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여기 오면은 구형 버전은 예비 부품으로 또 돌리고 신형 버전을 또 끼워서 날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얘가 메시지를 안 주는데 아마 조금 늦게 줄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